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지, 또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등등.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러한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선택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만들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일상의 선택이 아니라 그의 왕이, 그리고 그의 나라, 그의 백성, 그리고 영원한 삶까지 영향을 미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그의 지혜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의 딸과 결혼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당시 정치적 상황과 외교적인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그만큼 애굽과의 결혼할 만큼 강력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정략 결혼을 통해 애굽과의 동맹을 강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2절과 4절의 내용은 솔로몬이 백성들이 산당에서 예배하도록 내버려 두었으며 또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배하던 산당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고원 지역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관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자신은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을 드리고 또 그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그가 드린 일천번제는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5절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내게 무엇을 줄 거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받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반응하는 분이십니다. 이에 솔로몬은 먼저 아버지 다윗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신의 능력도 자격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린아이라고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고백하며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솔로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연약함과 경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큰 백성을 다스리기에 미숙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다스리기에 경험도 능력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처럼 백성들을 재판하고 또 지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혜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누구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알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도 또한 알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나의 무능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에서 책임과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통해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과 또 이웃을 위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또 관계를 바로 세우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지혜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하루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